안녕하세요. MC TV 마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18일 일요일 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을 보내시고요. 오늘 띠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7월 18일 첫 번째 쥐띠 오리 운세부터 살펴보죠. 쥐띠 타로 운세 역마살 들어옵니다. 이 역마의 카드. 말을 타고 움직인다 하는 것이 역마예요.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일진까지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쥐띠분들 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8일 소띠 오형 운세 살핍니다. 소띠 타로 운세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액운을 뜻한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액운이 들어오는데 좋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이든 부부든 애정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인관계에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만삭의 아내를 내비두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지혜 만삭의 아내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돼, 출산을 위해서. 근데 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산딸인데 이제 그걸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라. 오늘 소띠분들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잘 살피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우를 범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사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시천파도로요. 근데 이 시천파는 뜻과 그림 좀 달라요. 그래서 뜻은 깨어지는 운인데 그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천파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처음 시작은 어렵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오늘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도 좋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좋은 결실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진 자체도 오늘 형살 들어와요. 일진 자체는 그래서 오늘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생활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호랑이띠 분들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 타로에 새겼던 아니 일진 이 형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28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 하불 들어오죠. 이 하불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것이 이 하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능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고, 또한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온 날입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토끼 때문에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7월 28일 용띠 어려운 새 살펴보죠. 용띠 타로 운세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연천의 카드. 그림 뭐 뜻은 뭐 괜찮은 건데 그림이 좀 문제가 불량이에요. 이 앞에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앞에 친구는 멀리 가려고 작정을 한 거고요. 근데 뒤에 친구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한 거예요. 즉 뒤에 친구를 뒤통수를 깔라고 지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문의 사례에 넘어가서 어떤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인관계를 잘 살피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 뱀띠 어려운 운세 살핍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움직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지금 그렇게 일을 처리하러 나오는 거예요. 바쁘게. 내가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만 한다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또한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운수 사업 쪽에 동사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뱀띠 분들 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 말띠 어려운 운세 살피죠. 말띠 타로 운세 식증 들어옵니다. 이 식증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 하는 것이 식증이에요. 그래서 이 밥이 불어난다는 것은 내가 재물이 늘어나고 또한 소득과 결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운이 안정이 되며 부부연애에 좀 좋습니다. 운이 또한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 금전 재물이 좋아지는 날이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정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또한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띠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 양띠 어려운세 한번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 운세 왕극 들어오죠. 왕극 즉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왕극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자녀는 건강하고 먹을 것은 풍족하니 근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 좀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 금전 재물이 좋은 날이고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가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양띠 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8일 원숭이 띠 어려운 운세 살핍니다.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연천역 들어오죠.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죠. 오늘은 부지런히 바지런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일 처리하러 나오는 거예요. 역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움직이는 형국이라 이사이동 여행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운수사업 쪽에 동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내가 부지런히만 움직이면 그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팥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팥살이라는 것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요.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7월 28일 닭띠 오리 운세 살핍니다. 닭띠 타로 운세 식증 들어오네요. 이 식증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 하는 것이 식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이 불어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운이 안정이 되고요. 부부연의 애정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금전 재물의 운이 좋을 수 있는 운세고요.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 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거다가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있는 날입니다. 닭띠분들은 오늘 금상첨화연세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활동하시는 닭띠분들 오늘의 연세 놓치지 마시고요. 또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사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닭띠분들 오늘의 연세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8일 개띠 올해 운세 살피죠. 개띠 타로 운세 연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쓴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해낼 수 있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운도 좋으며 서두가 결실도 풍성하고 또한 시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권력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험의 온도 강하게 들어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원진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원진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대인관계를 잘 관리하시게 됩니다. 구설십이 오르지 않도록 조금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일진 원진에서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 잘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 10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줄투를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띠분들 오늘 아무쪼록 원진살 관리, 대인관계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7월 28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연천역 들어오죠.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한 게 천역입니다. 역마의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서둑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사이동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또 운수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충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시되 있고 부채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설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 충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 오늘 기련색과 기련방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2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음력 6월 23일이고 일진은 개사일 뱀띠는 장류 수에 해당합니다. 오늘 기련색은 파랑과 흰색 결색이 기련색이 있고 기련방향 동쪽과 서쪽이 기련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신 모든 일들이 만세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타로점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보다는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그런 운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때문에 오늘은 운세가 좋았던지 운세 나빴던지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인 분들한테는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활동하시고요. 날씨 좋은 날이기 날씨도 괜찮으신 지역에서는 여러모로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